친구가 만날 친구는 꿈이 작사가야. 선우랑은 선우랑 좀 맞네. 미래에 좀 선우가 이 친구의 작사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치. 그리고 선우도 곡을 쓰니까. 서글이 영어도 많이. 네 포기한 시점들이 다 이해가. 공감이 가는 네, 시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는 이 친구가 마음에 드는 게 수준이 우리랑 비슷해. 곱셈 공식부터 났대. 아. 우리가 여기서 곱셈 공식부터 시작했어. 맞아요. 맞아요. 이 정도면 제가 할 수 있,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은이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이 예은이 인생이 되게 중요한 날이야. 근데 이제 뭔가 예상치 못한 이벤트에 감동받는 거 있잖아. 눈치 못 채게 해야 되는 거거든. 약간 그렇게 서프라이즈로 선우가 딱 나타나면 나 엄청 감동받을 것 같거든. 그 기분 좋은 상태를 바로 공부로 딱 연결시켜야 돼. 아 그렇게? 그치. 어디 숨어있다 나타나면 좋은데?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러면 예은이 학교 끝났어요 지금? 나 근데 진짜 너무 더워. 나 아이스크림 너가 사 먹어. 떡볶이 먹고 싶어. 떡볶이 먹으러 가자. 그래. 떡볶이집 간대요? 떡볶이집 간대요? 아 코스지. 그럼 바로 집에 안 가지 여학생들은. 그럼 떡볶이집에 우리가 가 있을까? 아 손님으로 위장하면 너무 튀어. 다 교복 입고 있을 거 아니야. 그죠. 학교 앞이면. 알바? 알바. 알바? 고개 푹 숙이 이렇게 줘. 떡볶이. 그리고 목소리를 노출시키면 안 돼. 떡볶이 2인분하고 어묵 하나 시키면 얼마예요? 3,500원이야. 아, 너 이상해. 아니세요. 여기. 어떡해. 뭐지? 이러면서. 아, 나도 옆에 먹고 있으면 안 되나. 떡볶이 먹고 싶다. 맛있나. 그냥 눌러줘야 돼. 예은이 오기도 전에 떡볶이 다 먹는 거 아니야, 나? 와, 일단 커피 쓰러 꼭 먹어야 돼. 치떡 신한 거 두 개? 햄마요? 저 여기 치즈 떡볶이 두 개랑요. 아, 순한 맛으로요. 그냥 떡볶이 순한 맛 한 개. 감사합니다. 잘 간다. 잠깐만. 왜 그러시냐? 안 돼, 야. 안 돼. 어, 나 맞는 것 같아. 마스크 한 번. 네? 마스크. 마스크 갑자기. 마스크야? 아. 잠깐만요. 맞아. 이거 안 돼. 아, 또, 아. 야, 울어? 야, 우는 거 아니지? 안녕하세요, 선우입니다. 어떻게 해요? 네, 수학 포기하셨다고 네, 들었어요. 뭐 시켰어요? 아, 치즈 떡볶이 먹을 줄 아네. 네, 뜨거우니까 불어서 드세요. 네, 선우 맞아요. 한 번만 건드려봐. 네? 한 번만 건드려봐. 아, 네, 건드려보세요. 네. 아유, 뭘 이렇게 소심하게 만져요.
소심하게 만져. 이렇게 쓱 한번 이렇게 해보지. 안녕하세요. 아, 잘했어. 아, 좋았어요, 언니. 아. 제가 맨날 좋아하던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. 막, 그냥 막, 네, 울컥해가지고 그냥 눈물밖에 안 났어요.